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애터미 바비 스타마스터 한기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은혜 스타마스터님의 강의 제안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또 여기에 이제 오세니아 쪽도 계시고. 네, 좀 글로벌적으로 지금 줌 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오세니아 쪽에서 한규빈이라는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리며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그쵸? 거의 이제 한규빈은 미용사 출신. 네, 두 부부가 애셋 낳고 열심히 미용실을 하다가 시 이모님한테 애터미의 제품을 전달받아. 네, 전달받고. 이제, 회장님의 원데이 세미나를 듣게 되면서, 네, 한규빈 씨 머리에 뚜껑이 날아갑니다. 뚜껑이 날아가서 그 뚜껑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첫날 원데이 세미나를 정말 잊혀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듣게 된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 애터미를 이제 제품을 써보고, 아, 그리고 이제 어떤 권유를 통해서 이런 뭐 시스템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다들 가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모님이 처음에는 이 제품 가져오셨을 때는 그냥 이모님이 방판 시작했구나. 그냥 오이, LG 뭐 오이나 아모레처럼 방판 시작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사드려야 되겠다. 요 생각이었는데요. 여기는 좀 특이했어요. 가입하면 가격이 싸진대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네, 싸게 사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브랜드가 없으니까 나쓸거 아니니까. 우선 나쓸거 아니니까. 그래서, 아, 그 제품을 사서 대전에 있는 곰한테 팔았어요. 제가 보스라니. 저는 브랜드가 없으니까요.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이모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귀에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백배 화장품, 한국 원자력 연구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품을 저희 고무가 만만한 고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본 것처럼, 네, 거짓으로 얘기를 해서 고무가 썼는데, 고무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진짜 놀랬어요. 반품을 시킨다거나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주위에서 제품을 써보고, 써보고 나서 피부가 맑아졌다는 얘기를 인사말로 많이 들었대요. 근데 저희 고모도 아모레 제품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고모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니까 좀 이런 제품을 좀 싸게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고모의 덕분에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 제품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저희 이모님이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제품을 전달을 받고, 네, 써보고 나서, 네, 원데이 세미나 들으면서 제가 나도 어쩌면 이 애터미라는 회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부자로 살수 있는 일도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3년을 미쳐서 뜁니다. 아, 저도 귀가 좀 얇은 편이에요. 귀가 많이 얇아 보이나요? 잘안 보이시죠? 귀가 좀 얇은 편이라서 누군가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요.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원데이 세미나에 가고, 그리고 회장님이 어떤 조건 없이 당신이 써보고 좋은 걸 가지고 소개만 하면 월 5천만 원을 벌수 있대요. 근데 제가, 아니, 그렇게 될수 있다면 세상에 안할 사람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해봐야지. 그리고 나서 저희 신랑한테 자기야 미용실 3년만 하고 있어. 나는 애터미에서 3년에서 월 1천만 원벌 거고 집을 이사 할게.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제가 미용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참그 3년이라는 시간을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하는 가정이잖아요. 다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균형 잡힌 삶. 이제 꿈과 목표 설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과 목표를 여러분들 안에 다 가지고 계셨을 텐데, 저도 회장님 원데이 세미나 딱 들었을 때,
꿈보다는 목표가요, 딱 3년에서 1,000만 원 벌고 집 이사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간절한 이유였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그때 막둥이가요, 두돌 지났어요. 이제 3살, 3살, 4살 됐을 때 제가 그 아이를 어차피 이제 미용실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예, 어린이집에 많이 맡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이러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부모로서의 약간 미안한 감을 가졌어야 되는데 미안함보다는 그냥 당연하게 엄마 아빠의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누릴 거 생각을 하니까 그 아이들의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을 했죠. 미안한 마음 요만큼도 없이 애터미에 정말 몰입하고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제가 제일 잘한 게 뭐였냐 하면 딱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무조건 애터미가 1순위였다. 모임, 어제 뭐 아이들이랑 놀러 가고, 요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센터 출근. 그리고 스폰서가 오라고 하면 무조건 가고, 스폰서가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도 가고, 했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그냥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요. 그런 태도가 저한테는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애터미를 통해서, 아,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왜잘안 될까? 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왜 소비 매출이 그렇게 많이 뜨지 않을까? 정말 많은 고민들 속에 우리 같은 고민을 해요. 다들 똑같은 고민을 해요. 왜? 일이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고민들 속에서 고민의 질이 조금 더 다를 뿐이에요. 로얄클럽에 계신 분들, 또 다이아몬드 마스터님들,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마스터님들, 이런 분들의 고민은 똑같은데, 이 고민의 질의, 질량의 차이가 좀 다르다라는 것뿐이죠. 고민은 다 늘상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김은혜 스타 마스터님한테, 본부장님, 나 10억 좀 빌려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김은혜 스타 마스터님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가능성 없는 일이거든. 근데 내가 기훈의 스타 마스터님한테 은혜야 200만 원만 빌려줘봐 이러면 고민합니다. 빌려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지금 일 속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가정 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고민 같은 고민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정말 많은 우리 회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시스템과 좋은 성공자들의 어떤 지침서처럼, 바이블처럼 안내를 늘 받고 우리가 자라가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이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저는 회장님의 말에 뭔가 동기부여가 생겼고, 그 3년 후가 그려졌고, 그래서 나는 할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이 자리는요, 당연히 목표를 잡고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뛰어야 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어떤 주된 목적과 내용은 그런 스토리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런 가정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저도 영어도 못했지만 그게 한국 안에서 그냥 미용실에 있던 아줌마가, 애셋 있는 엄마가 이 애터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저도 그 가정 속에서 어느 날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제 집에 막 들어가고 있는데, 스폰서님께서 전화를 해주시는 내용이 미팅을 한 내용이 아니라 저한테 이제 꾸지람이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순간 제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요. 진짜 빗물 쏟아지듯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꺼이꺼이 하면서 스폰서로 통화하면서 울었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스폰서님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제가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요. 제가 수많은 겪겪이 쌓였던 그, 힘들고 아프고 또 어떤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겹겹이 층에 층마다 쌓여져 있었을 때 어떤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그거를 한번더 확인서사를 빡 넣어주니까요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딱 느끼는 순간, 저희 스폰서를 나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스스로가 일을 하고 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늘상 있습니다. 고통은 늘상 있습니다. 늘상 고통은 있는데, 우리가 일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불필요한 표정, 행동, 말, 하지 않아도 될 비평, 불만, 비비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서로가 시간 낭비고, 열정 낭비고, 여러분들의 성공에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수 있는 게내 마음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마음을 한번 무너지고 났을 때, 무너져서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과정 속도 있었지만, 제일, 제가 다시 살아남은, 용기를 다시 받고 살아남은 그 약간 불편함들을 열정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뛰어야지. 그래야 파트너들과 더 어떻게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더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는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할때 가장 많은 비유를 하는 게 있어요. 씨앗. 씨앗이라는 비유를 참 많이 합니다. 씨앗 뿌리기. 그리고 좋은 나무, 그 다음에 이제 복제 사업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대신 그 나무와 열매가 되려면 씨앗이 분명히 땅속이든 어디든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소비자들을, 회원들을 여러분들은 씨앗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씨앗들을 여러분들이 땅속에 지금 계보도 안에 다 심어 놨는데, 약간 이제 거두는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거두는 시기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씨앗을 그냥 농부의 법칙처럼 씨앗을 그냥 딱 심어 놓는다고 그 씨앗이 그냥 저절로 자라나진 않아요. 야생아 빼고는. 웬만한 과일을, 열매를 맺고 하는 거에는 비바람, 뭐 햇빛, 수많은 것들이 조건이 필요해야 좋은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우리 일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소비회원들을 심어 놓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두는 시기. 거두는 시기가 약간 우리가 지금 일이 자영업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의 자영업은 저도 자영업을 해봤잖아요. 자영업을 했을 때 10년 정도를 해야 자영업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0년 정도 해야 어떤 결과물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넘쳐날 수 있을 만큼 생겨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10년 해보니까요. 딱 그렇더라고요. 제가 3년 할 때는 저의 능력과 어떤 노력과 어떤 열정으로 파트너들을 막 함께하는 일을 막 만들어 가요. 만들어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같은 방향을 갖고, 같은 꿈을 갖고, 같은 목표를 갖던 사람들이 어느 날 순간에 각자의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각자의 길이 다르다고 해서, 각자의 목표가 다르다고 해서 거리가 멀어질 때가 생겨요. 우리 일은 어떻게 집단이잖아요. 집단의 성공을 한대요. 집단 지성을 만들어서 집단이 성공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애터미라는 회사는. 근데 우리는 그 집단이 예를 들어 버스라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여러분들 버스는요, 우리 지금 이제 유석영 로얄마스터님이 그 버스에 먼저 탑승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브 예, 로얄마스터님이 타셨고, 그 다음에 김은혜 스타마스터님이 타셨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정류장에서 계속 이 버스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같이 버스를 탔던 사람도 있고, 먼저 내렸던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우르르 내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먼저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속상해하고, 나 혼자 스스로 포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심플하고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내 언니가, 내 동생이, 우리 엄마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 근데 해보니 만만치 않네? 쉽지 않네? 하면 할수록 어렵네? 고통스럽네?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일이 어떤 일인 거를 스스로가 확실히 느껴야, 마음의 가짐을 딱 가져야, 이 험난한 성공이라는 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애텀이라는 시스템이, 애텀이라는 제품이, 애텀이라는 문화가, 애텀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만 준비하면 되냐,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랑, 이거 될 때까지 어떻게 버틸 거냐, 이 돈이 될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민의 질량만 조금 더 다를 뿐이지, 우리 김은혜 스타마스터님도요, 매우 고민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줌미팅에 좋은 강사님들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팍팍 줘서 열정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파트너 성공자들을 많이 육성하고 양성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밤새 연구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보드를 보면서. 근데 우리도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큰 일은요, 복제예요. 복제. 근데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일을 시작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시작하는 그 유전자가 이 DNA가 신기하게 내 파트너한테 다 내가 내 뱃속으로 낳지도 않았는데 신기하게 다 복제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들 자꾸 내 파트너가 떠났어. 내 파트너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했다가 나 혼자 또 되는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 그걸 아셔야 돼.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람은요, 유기체예요. 매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움직임. 우리가 매일 세포처럼요, 사람은요, 움직여. 여기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생기고.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네트를 형성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의 수많은, 사건, 사고, 일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하시면 너무 수월할 텐데. 하면 할수록 부딪히다 보니 버거워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저는 이 비즈니스 중에 가장 어려운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희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버스라는 집단을 탔는데 그 버스에서 먼저 내린 사람도 있고, 마지막까지 종적지에 갈지 갈 사람이 분명히 있다. 요거를 알고 시작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떠나고, 그 수많은 소비자가, 자, 인간의 유기체라고 그랬어요. 움직여요, 움직여. 근데 이제 회장님이, 이제 APPB라는, 그쵸, 애터미의 포스트 퍼스널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비즈니스를. 그때, 지금은 자석처럼 다 흐트러졌던 소비자들을 이제 조직화를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조직화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만 잘하면 되냐? 도전만 잘하면 돼요. 도전하고 목표를 갖고 함께하는 일을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 스폰서와 파트너와 목표를 갖고 우리가요. 예전에 친구들은 같은 학교를 나오고 동문, 그 다음에 같은 회사. 요런 사람들이 친구라는 의미를 두고 갔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의 시대에서는 이 친구는 어떤 분들이 친구예요? 저 유석영 총장님이랑도 친구 될수 있어요. 친구라고 생각해요. 나이는 같아도 친구가 될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같은 방향, 같은 꿈, 같은 목표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여기 계신 분은 저의 프렌드. 애터미 프렌드.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가 된다라는 의미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터미를 시작하고 나면 친구가 싹 갈려요. 정말 동창회 어떤 모임에 뭐 이런 것들의 사람들의 집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는 둘도 없고 셋도 없고 최고였어. 그런데 내가 이런 애터미라는 회사 아니 애터미라는 일을 딱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멀어지네. 그리고 애텀이라는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요. 평생 나와 함께 대화도 되고 눈빛만 봐도 그들의 뒷모습만 봐도 좋은지 나쁜지 모든 거 다 알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평생 동고동락해.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의 친구들은 사이에서 딱 만나면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술 한잔을 마실 때 여러분 어때요? 내용들이 약간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 매일 신랑 얘기, 애기 얘기, 그쵸? 뭔가 미래 지향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그 현실에서 뭔가 비비불이 많거나 누구를 험담하거나 뒷담화한다거나 누구를 난도질을 한다거나 그런 일밖에 없죠. 뭔가 미래 지향적인 얘기가 1도 없어요. 근데 애터미의 친구들을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난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많이 나약해졌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많은 공간 안에 딱 들어오면 또 어떻게 돼요? 나는 할수 있다. 저 사람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할까? 다시 그럼 동기부여 받고 또 점검하고. 우리가 여기는요, 배움이 되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팅의 시간은요, 성공을 위해 배우는 시간이에요. 성공을 위해 배우는 시간이다 보니까 수많은 성공자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나의 성공의 레시피를 막 전달해줘.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씩, 성향이 비슷하네?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 환경이 똑같았네? 비슷했네?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 동기부여를 가져가셔서 목표 잡으시고, 결단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이 애터미 일을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할때두 개를 잘했다고 했잖아요. 항상 스폰서가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갔고, 오라고 하면 왔던 그 예스, 예스, 예스.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요, 제가 요즘에 10년 정도 해보니까요, 이걸 느꼈어요. 결국 예스 하는 사람은 핀이 달라져요, 핀. 예스 하는 자는 핀의 속도와 필이한다. 오케이? 스폰서가 뭔가 얘기를 할 때, 네네, 스폰서님. 안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예스, 예스. 했던 분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참뭘 잘나서가 노를 못했던 게 아니에요. 말을 할줄 몰라서 노를 했던 게 아니에요. 노를 못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은 저보다 먼저 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어느 정도 시작을 하게 되면요. 같은 상담을 해요. 스폰서한테. 같은 미팅을 통해서 같은 상담을 해요. 그 다음에 같은 고민 속에서 또 상담의 결과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의 반응은 천차만별 매일매일 바뀝니다. 근데 스폰서는요, 거기에 대한 상담, 미팅에 그 얘기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폰서가, 아니, 뭐야,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스폰서와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스폰서와 멀어지는 순간, 나의 성공도 멀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3년 정도요. 3년 동안, 한 2년 6개월 되니까요, 월천이 되더라고요. 2년 6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뛰고, 함께하고, 스폰서의 어떤, 후원과, 이런 부분들이 함께하다 보니까, 이제, 월천이 되고, 저희 목표 지점이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커집니다. 제가 커졌어요. 머리가 커지고, 이제 지 멋대로 합니다. 이제 지 멋대로. 이제 스폰서님 필요 없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사춘기 때 있죠? 사춘기? 부모 말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갱년기와 사춘기는 좀더 다를 수 있겠지만, 사춘기 때는요, 그쵸? 청춘이에요. 열정만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거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 정도 했는데, 됐는데, 나다할줄 알아. 이렇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저처럼 겸손해지지 않고, 진짜 오만 방자하게, 교만하고 오만해지면 조직이 죽습니다. 조직이 죽어요. 근데 참 리더의 하나의 생각이, 내 아예 수천 명, 수만 명의 조직을
죽이고 살리고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근데 그때는 그 행동과 그 말이 이마만큼의 파급 효과가 될 줄을 그 친구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또 3년 또막 열심히 하다가 루에 클럽에 들어와요.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제가 스폰서랑 가까워졌냐, 멀어졌냐. 멀어져 있더라고요. 그 말이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젠 지가 안다는 거지. 이젠 지가 조금 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했는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지. 자, 우리 자식 키워놓으면 어떠세요? 이제 어느 정도 딱 되면, 엄마, 노 터치.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순간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그래요? 상처받습니다. 3일 밤낮에 잠도 못 자고 이게 막 속상해가지고. 근데 저도 우리 스폰서가 그런 마음을 겪을 거 생각했으니까, 근데 제가 똑같이 겪어요. 신기한 거. 일이 같기 때문에 신기한 건 복제가 그렇게 되네? 왜? 보고 배운 게 뭐겠어? 아까 제가 얘기했죠. DNA. 그 유전자가요, 신기하게, 아니, 긍정적인 유전자를 팍팍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신기한 게 나쁜 거. 욕한 거, 뒷담화하는 거, 스폰서 헌담했던 거, 아니 이런 거는 어떻게 똑같이 그런 걸 하나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스폰서에 대한 어떤 존중의 인정의 예우는 우리한테 기본 매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기본 매너다. 이거는 우리가 일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하면요 스폰서 인정하시면 돼요. 그냥 존경하시면 돼요. 아, 스폰서는 우리의 훌륭한 가이드, 학습서의 지침서의 스폰서님이셔. 그걸로만 딱 인정하고 여러분들은 그 길을 함께 하시면 누구보다 성공이 빨라요. 근데 우리 이 안에 여러분들도 이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다 올라오실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잘났다고, 나 혼자 오만과 교만에 넘치는 순간 여러분들 파트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죽은다? 다이, 다이, 다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할 때예요. 겸손함이 더 필요해요. 더 힘들고, 더 낮아지고. 저희 파트너 중에 공군 중령으로 제대하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은 성격이 참 뭔가 이렇게 딱 되게 원칙주의자세요. 그래서 센터나 어떤 소비자를 만나거나 이러면 그분은 서버먼트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지시하고 지휘하고 관리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자기 이제 습관이 있는 거죠. 30년 동안 해왔던 습관. 그러니까요, 소비자랑도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우고 와. 지적해.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비자인데 그런 분이 여러분들한테 안내해주고 여러분들 관리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쓸 거야, 안쓸 거야? 못 씁니다. 불편해서 안 써. 내가 굳이 쟤한테, 이 치약 하나 사서 먹으면서, 안 쓰면서, 쟤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돼? 3,000원짜리 치약 하나 쓰면서. 인생에 뭔가 조언을 들어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소비자들이 쓰고 안 쓰고는 그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전달자. 우리는 정보를 전달해주고, 먼저 우리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안내해주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우리는 안내하는 일이다. 그거를 통해서 어떤 그들의 선택을 하고 어떤 집중을 하는 건 그들의 몫이다. 우리는 항상 널널하게 다 오픈이 되어 있어서 그들이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 기회를 만들어주는 분들. 자, 우리는 이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안에서 여러분들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거냐, 가난하게 살 거냐, 내 가문을 바꿔놓을 거냐. 그들한테 우리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한다고 여러분들 막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하트 빡빡 보내주세요? 아니죠. 우리는 그 반전을 바라죠. 야, 내가 맞다고 했지. 내가 된다고 했지. 그때 나랑 같이 했었어야지. 요런 반전 우리는 어떤 그 흥미를 지금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의 이 성공을 잃어가는 데에서는요, 고통이 필요해요. 아픔도 필요하고요, 고통은 필요해요. 근데 그건 당연하다. 참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걸좀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행동이 무너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약한 인간인지라 수많은 환경 속에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내가 잘 마음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수없이 흔들려요. 근데 우리 이혜정 임페리얼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흔들림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공의 흔들림도 끊임없이 있을 거다. 저라고 없겠어요? 우리 김은혜 스타마스타님이라도 없겠냐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굳건하게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애터미는 되는 확신. 애터미는 어차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복제하는 일이 어떤 걸 복제할 거냐. 여러분, 그 마음의 중앙에 그 씨앗들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복제 한번 해주세요. 지금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을, 그쵸?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마음도 만져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가 1년 이상을 보내오면서 많은 것들이 흐트러졌다가 지금은 다시 어떻게 돼요? 이제 백신, 사회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안정감이라는 걸 조금 더, 팬데믹에서 안정감이라는 걸좀더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 이 속에 들어오면 안정감은 늘 있었어요, 밸런스가. 근데 이제 나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임을 해야 돼요, 나의 밸런스. 속도도 내야 되고, 내 좌우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정말 성공의 확신을 얼마만큼 끊임없이 추구하고 나의 파트너와 나의 스폰서와 연결해서 계속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만들어 갈까? 이거에 대한 핵심은 목표입니다. 목표. 자, 여러분들, 저는 제가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따져보면요. 여러분들은 20몇 번만 도전하면 임페리얼 마스터 가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로얄 마스터님까지 오신 분들은 앞으로 9번만 도전하면, 9번에서 12번만 도전하면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도전은, 여러분, 도전은 속도의 차이예요. 도전을 하는 사람과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인드 달라지고요, 그룹의 성장도 달라지고요, 나의 성장도 달라져요. 근데 그게 내 기준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 우리 총장님, 스타마스터님 기준의 시작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부터 시작이에요. 나와 기준의 두 줄을 보고 좌우를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이들과 무엇을 지향을 하면서 방향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목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목표는 똑같지만 방향이 갔냐 안 갔냐에 따라서 멀어지고 가까워진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상생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도 가서 해야 되고, 긍정적인 데도 와서도 해야 되고,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데서도 긍정의 요인을 만들 수 있는 일이 해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딱 하나. 지속적인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 목표는 똑같아. 근데 나는 오늘 또 15일 동안에 판매서 유지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10명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은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 신랑이랑 한판 해서, 또 아이가 속썩여서, 내 스폰서가 꼴보기 싫어서, 아예 센터 나가기 귀찮아서. 수많은 조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발목 잡는 조건은. 그 발목은 늪에서 빠르게 헤어나고 여러분들의 말빨과 행동과 그 지속 에너지를 욕구를 계속 충족시킬 수 있는 건 목표입니다. 목표는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스폰서님들 계시지만, 목표는 뭐를 만든다고요? 기적을 만듭니다. 저는 제가 기적인 거예요. 저도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했다니 지금 여러분들과 정말 세상에 이런 분들도 있구나라고 볼수 있는 생소한 여러분들을 또볼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진 거잖아요. 근데 이 목표를 계속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또 목표를 잡고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제 일에 대한 일감의 안목이 생겨요. 노하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 내가 판매사 처음 갈 때는 멋모르고 갔어. 근데
오토 판매사를 유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토 판매사 배지를 달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알아버렸어. 아, 이렇게 하면 목표도 이루어지고, 유로원 회원들한테 어떻게 했더니 포인트가 더 나오고, 재구매도 나오고, 신상품의 또 출시를 통해서 PV가 또 올라가고, 또 신규 회원들이 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3대 30이 아니라 70대 70을 맞아가면서 나도 판매사 유지를 하네? 이게 뭐예요? 목표를 이뤄냈더니 여러분들의 일이 바뀌는 거예요. 일에, 여러분들의 일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일에 또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판매사 정도 딱 가시고 팀장 정도 되시면 이제 누구를 위해 일하셔야 돼? 나와 너를 위해 일하셔야 돼. 이제 나와 너가 우리의 틀 안에서 일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 아직 내 마음에 내 스폰서가 예쁘지 않고 내 파트너가 사랑스럽지 않아. 그래도 어떡하겠어? 척해야지. 좋아. 사랑해. 말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 뭐가 나와요? PV도 내려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소중한 스폰서가 어디 가서 회원가입을 내 밑으로 예쁘게 해줄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 내가 스폰서한테 악감정을 갖게 만드는 순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조직과 여러분들의 성장과 핀 닿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집니다. 늦어집니다. 어떤 누군가는 그러죠? 아유, 나 스폰서 없이도 성공해. 저는 저 요즘에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코로나 없을 때요. 아니, 코로나가 없을 때가. 코로나가 딱 생겼을 때, 코로나한테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니까 제 좌우 조직을 훤하게 들여봤어요. 훤하게 다 보여줬어요. 그냥 펼쳐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정신 차려. 네 좌우가 10년 해온 게 이거야. 라고 딱 보여주는 게 팬데믹이 딱 돼보니까, 아, 일을 내가 너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겠구나. 점검이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자, 나의 생각에, 나의 주관적인 착각으로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이끄는 일 하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들은 나는 늦게 돼도, 나는 덜 간절해서, 나는 내, 조금, 내 위치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파트너는 간절할 수도 있어요. 어떤 누군가는 때거리가 6만 원이 두 번을 맞아야 차량 유지비를 해야 하고, 밥도, 김밥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솔직히 우리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중상층들도 와서 애터미를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보통의 서민들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구한테 왜꿈 넘어 꿈까지 봐가면서 일을 미친 듯이 시간을 투자를 하고 시간을 테크를 만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스폰서의 잘못된 나의 주관적인 생각 하나로 그 파트너를 정말 성공을 눌러버리는 일, 성공을 정말 늦게 될수 있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그거만큼 여러분들, 저는 그게 제 중에 제일 큰 제약이라고 생각해. 그 기회는요, 똑같이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고민하는 일,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관계 때문에, 나 스폰서 때문에, 내 파트너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불편해서 이 일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일은요, 가문이 바뀌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요, 1000번을 쇼도 플랜,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문이 바뀐다고 하면 1000번 사업 설명 못 하시겠어요? 잘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느끼는 회사, 내가 느끼는 제품, 내가 느끼는 비전, 내가 느끼는 마케팅. 이걸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게 쇼도 플랜을 여러분들이 1000번만을 한다면, 1000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문이 바뀔 수 있다고 하면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형식적인 생각에, 아직도 틀에 박힌 생각에, 아직도 그러다 보니 나의 어떤 포지션적인 어떤 목표, 어떤 행동적인 것들이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내 밑에 좌우가 지금 1년이 지났고, 그래, 힘들다, 다 힘들다고 해. 니 꼬로. 갔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성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다. 근데 나는 내 좌우를 보면서 나도 성장해야 되지만, 내저 소중한 파트너. 여러분들의 이제 눈높이와 기준점은 누구로 가야 되냐면, 파트너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이제 나 없애. 나 내려놔. 나는 잠시 묻어놔.
여러분들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젠 여러분들 누구를 미팅을 한다, 누구를 상담을 한다 하면 나는 이더구야, 나는 김은혜야, 나는 유소경 로얄마스터님이야 라는 생각 가지고 미팅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지 아세요? 말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스폰서를 많이 현장감을 가지고 그 현장감에서 미팅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던 사람들은 그걸 잘 하세요. 근데 스폰서의 어떤 후원이나 스폰서를 잘 활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게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리부트예요. 다시 재시동 걸어서 재부팅해서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그럼 나 오늘 요번부터 다시 목표를 또 잡고, 그래 7월부터 아니 오늘부터 당장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목표를 잡고, 그럼 내 마음가짐에 뭔가 혼란스럽고 불편했던 거를 잠시 버려둘 수 있는 시간을 또 점검을 하셔서, 버릴 건 버리고 과감하게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제는 시간을 보냈는데 사장님도 그러죠. 신랑이 자꾸 나한테 눈치를 봐. 신랑이 나한테 자꾸 눈치를 줘. 자기가 이제 몇년 했지? 여러분들 아들이나 자녀들이랑 신랑들이 자기가 이제 몇 년째지라는 순간 물어보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신랑이나 아들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녀분들이 비전을 못 느낀 거구나. 비전을 못 보여줬구나, 내가. 그 세월 동안에. 그럼 행동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가족들한테 저희 아이들은 지금은 뭐 어릴 때부터, 그리고 만나면 할머니들이 뭐예요? 로얄 마스터, 그죠? 다 그러니까, 만나면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얘네들 뭐야? 어릴 때부터 그냥 애터미 가문 속에서 자란 거잖아요. 돈이 이렇게 번데, 늘 가면 소고기 사죠. 늘 가면 용돈 팍팍 줘.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자주 가고 싶어 해.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그 가까운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야. 이모 할머니, 이모 할아버지. 그거 또 시짜잖아, 시짜. 근데도 애들이 좋아해. 그본 모습은요, 애들이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인. 되는 일, 되는 사업. 여러분들의 기준에선 여러분들이 CEO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가문의 대표로서 가문을 바꾸려고 하면 1000번의 사업 설명 해보자. 이제 1000번을, 내가 유석영 로얄마스터님이라는 빙의를 딱 해서 1000번을 사업 설명을 통해서 내 가문을 바꿔버리겠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나 혼자 힘들게 어렵게 200 벌고 그 1억 버는 일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리라고 그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상속이 된대잖아. 3대까지. 그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비전이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선택해서 스타트 하고 있는 ING, 진행형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 남들 다 떠나도 나만 할수 있다는 성공의 확신을 딱 갖고, 주관적인 생각에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에 필요한 게 뭔지? 내 파트너 보면서, 계보들 보면서 여러분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자산형 소득은요, 건물, 예를 들어, 건물 10억짜리 정도 되면 월한 400에서 500 정도가 요즘에 수익이 그 정도, 월, 이자가 그 정도 된다고 칩니다. 친다고 치면 우리는 1000번을 얘기를 해서 가문이 바뀌는 일, 월 이상을 3대가, 아니 2대만, 월 1000만 원 받는, 월 1억을 받는 일을 여러분들이 상속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될수 있지만 그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억씩, 월 1억씩 받았을 때, 100년이잖아, 100년. 했을 때 우리의 자산소득이, 자산가치가 얼만큼 자산형 소득을 만들어놨는지 여러분들 숫자로 알아야 이 비즈니스는 여러분들 빡 느낄 수 있어. 이제 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임페리얼님들은 월 1억씩 번대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이제 나 얼마 벌 거야 하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엄지쳐. 나 1억 벌 거야. 5천도 아니야. 이제 1억이에요. 1억 벌어야 여러분들 산하에 누가 벌어? 1억 버는 사람, 5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쭉쭉쭉쭉 복제되는 일. 아까 복제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200만 원만 벌 거야 라는 거딱 얘기하는 순간 내 밑에는 50만 원 버는 사람, 100만 원 버는 사람, 6만 원 버는 사람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이 구간을 뛰어넘어야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 구간을 뛰어넘기, 그 다음에 목표를 잡기 위해서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요. 이런 일이 또 생겨요. 가능성과 리스크. 자, 회장님은 항상 말씀하신 게 있어요. 1%의 가능성만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자, 남들은 99% 불가능하다. 나는 가능하다. 1%의 그 가능성을 보고 누구는 우리가 이쪽으로 쓴 거잖아요. 1%의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이 이쪽으로 쓴 거야. 근데 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목표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가능성과 리스크를 공존에 있어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로얄 마스터를 도전하게 되면 내 산하에 수백 명이 직급자가 나오고 돈 버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나온다고 치면 도전할 가치는 충분히 있구나. 이거의 차이. 이걸 보고 가능성을 따져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막 계산 두드려요. 펑크 난 거, 250만 포인트. 아니, 1000만 포인트 펑크 나면 어떡하지? 아니, 누가 팀장 하나가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다가 못했을 때 어떡하지? 이런 고민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자. 자, 여러분들, 나는 어느 쪽에 있는 잔다. 가능성을 보고 매달 매달 매번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나는 늘 목표는 해야 되는 거 고민 알죠? 아까 얘기했죠? 고민은 늘상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싸리 해버리면 할 말이라도 있어. 근데 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시끌사끌해. 생각도 불편해. 행동도 안 나와. 왜? 고민만 하다 말아. 이제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은 누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의 고민은 다른 게 없어. 자, 목표를 무엇을 어떻게 잡을까? 이 고민하셔야 되고. 스폰서님이랑 언제 시간을 맞춰서 후원을 받고 행동 후원을 받고 현장감을 조금 더 살리고 우리 조직에 조금 더 파급력과 열정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언제 찾을까? 이 고민. 여러분들의 고민은요, 이런 고민만 하시면 돼요. 줌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오늘 포인트 넣을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내 파트너랑 어떻게, 스폰서와 어떻게, 무엇을, 이거에 대한 고민만 집착을 하게 돼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근데 고민이 다 쓸데없는 데가 있어. 자, 사람은요, 일하기 싫어해요. 근데 그 어떤 일보다 애터미의 일은요, 좀 달라요. 내가 3년의 그 시간과 몰입한 시간의 노력의 대가가 일반적인 어떤 직장 생활에 10년 한 거랑 맞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일만의 시간의 법칙이 있죠, 여러분들. 일만 시간의 법칙 중에 여러분들 하루에 몇 시간을 쓰세요? 제가 3년 동안 된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8시간, 10시간에 저는 매 현장에 있었어요. 출근하고, 사람 만나고, 사람 갈데 없으면 쇼핑몰 돌아가면서 저라는 사람, 애터미라는 브랜드 없는 거, 이 낮장 한 장으로 홍보지 전달하면서 그 과정. 근데 그게 저는 씹는 시기였잖아요. 거두는 시기가 아니라요. 저는 그게 씹는 시기였어요. 여러분들이 바쁘게 지금 돈안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빠 죽겠어, 바빠 죽겠어. 근데 돈은 안 돼. 매일 그냥 일주일에 두번 들어오고. 그런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어. 근데 그 시간을 뛰어넘게 되는 거는 그냥 점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는요. 회장님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 소비자들을 조직화를 딱 만들어서 서로서로 돈 되는 거다 만드는 거야. 예전에는 이런 네트워크를 딱 하면 윗대가리들만 좋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민머리들. 우리 스폰서님들만 돈 되게 만들어줬다고. 근데 지금 애터미 일에서 또 다른 추가하고 있는 APP 비를 보면 어때요? 그 소비자들을 이제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조직화를 만들어서 다돈 벌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가치 소비. 근데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이 안에 딱 들어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대와 영향력이 다 달라. 그렇기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이 성공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천차만별을 떠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에 와서 말을 못해도, 거동이 불편했어도, 되는 비즈니스가, 되는 성공자의, 임페리얼의 주인공이 다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반성과 반성이 만나면 완성이 된다. 뭐가 된다고요? 늘 반성하세요, 여러분들.
나를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찾아오는 스트레스 말고 내가 선택한 스트레스를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늘 저항하는 힘이에요. 받고 싶지 않아. 근데 애터미에서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민과 스트레스는요.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면 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안 하려고 하고 고민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는 찾아오는 스트레스가 말고 어떤 스트레스라고? 내가 선택한 스트레스를 찾아보자. 이제 선택, 스트레스도 뭐를 하자? 선택을 해보자. 이제 스트레스도 선택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하시면 지금의 여러분들이 위로 갈수 있는, 위로 갈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줬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근데 한 가지라도, 아까 얘기했죠? 반성을 저도 또 할게요. 반성을 또 하다 보면 어느 날 완벽하게 또 여러분한테 도움 줄수 있는 또 완벽하게 도움 되는 또 성공자로 또 빚어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또 성공을 네, 응원하면서 여러분들도 다들 파이팅 하시고 또 무더위에 그 열정으로 네,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